안녕하세요. 유일모터스 서들입니다. 자, 저렴한 차량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려볼게요. 더 넥스트 스파크 에코 LTZ C테크 차량이고요. 자, 연식은 2017년형식 모델이고 최초 등록일은 2016년 11월에 최초 등록되었습니다. 주행거리는 현재 71,000km. 자, 사고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대신 트렁크 리드 그리고 뒤 지지대는 2세 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성능상의 체크가 되지 않았고요. 자, 이따 외관 설명드리면서 그 부분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두이력 없고 세부 상태는 올 양호. 자, 이런 차량이 현재 판매 금액이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59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자, 이 등급 자체가 LTZ 등급이기 때문에 가장 최상위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량 외판, 내관, 옵션까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17년형 더 넥스트 스파크 LTZ 등급의 모델입니다. 자, 우선 차량의 전면부. 자, 외판 상태는 아주 깔끔합니다. 본넷 스크래치도 잘 보이지 않고요. 살짝 칠이 들어가긴 했지만 전혀 티가 나지 않네요. 그릴 부분도 참 세련되게 나왔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부입니다. 자, 전 모델의 차량과는 비교가 안 되게 아주 세련됐습니다. 운전석 쪽 앞 타이어 휠 상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A급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타이어 트레이드 약 70% 남아있네요. 도어 상태도 큰 훼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진하게 보존을 잘 하셨기 때문에 런팅 역시 큰 돈을 들여갈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운전석 쪽 뒷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상태 아주 깔끔하네요. 자, 뒷타이어 트레이드 70%, 자, 많게는 80%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차량의 후면부입니다. 상위 트림 LTZ 엠블럼이 박혀 있네요. 자, 트렁크 미세 판금이 들어간 곳이 이 트렁크 그리고 뒤 안쪽에 지지대인데요. 자, 교환이 들어간 게 아니라 판금만 미세하게 들어가서 성능상에는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자, 무사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수석 쪽 측면부. 자, 조수석이 더 깨끗한 것 같네요. 조수석 쪽 측면부가 스크래치나 크게 훼손된 부분 전혀 보이지 않고요. 조수석 쪽 뒷타이어에는 기스가 살짝 있네요. 그렇다고 크게 훼손되진 않았으니 방문 주셔서 꼭 확인하시고, 이 휠 자체도 자, LTZ에 들어가는 자, 추가 옵션 중 하나입니다. 자, 뒷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70에서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조수석 외관 상태는 아주 훌륭합니다. 지금 먼지가 부분 묻어 있긴 한데 요거는 닦아 놓겠습니다. 외판 상태는 아주 훌륭합니다. 거의 A급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수석 쪽 앞 타이어 휠 상태, 앞 타이어도 큰 기스는 보이지 않고 마찬가지로 70에서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 옵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이 모델은 LTZ 모델이기 때문에 스마트키, 스마트 시동 버튼이 들어갑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주행거리는 약 71,000km 주행을 했고요. 자, 지금 여기 우측에 바로 보이시는 TPMS 타이어 공기압 체크 가능하시고, 자, 엔진 오일 수명까지 나와 있네요. 64% 남았다고 합니다. 자, 트림 설정하시는 버튼은 요 왼쪽에 딸깍딸깍 해주시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옵션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미디어 관련해서 공조하시는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고요. 자, 왼쪽에는 전방 충돌 경고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 버튼 잘 들어오네요. 모두 확인을 했는데 작동은 잘 하고 있습니다. 자, 핸들 까짐이나 훼손된 부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보시면 LTZ 등급이기 때문에 가능한 옵션들 경차지만, 자, 일단 오토 라이트가 더 넥스트 스파크에서는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 거의 빠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토 라이트 들어가고요. 자, 아래쪽에 요 CT 모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60km 미만 저속 주행 시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여 추가로 감소시켜주면서 도심에서 부드러운 조향감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주행 테스트를 해봤지만 크게는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만, 자, 그래도 있으면 좋죠. 사각지대 후측방 경보도 들어갑니다. 전동 접이, 풀밀러, 수동 아닙니다. 자동으로 가능하시고요. 자, 오토 윈도우는 운전석 쪽만 오토 윈도우 가능하지만 아주 양호합니다. 채널 블랙박스에 들어가고요. 내비는 빠져 있지만 미디어 공조기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엔 자, 수납함과 자, USB 단자 그리고 시거증 일부 들어가네요. 체인지 레버 쪽도 큰 훼손 없이 상태는 양호합니다. 전반적인 차량의 상태, 실내 내장재나 시트 상태는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단점이라고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이 대시보드 쪽에 스크래치가 꽤 있어요. 뭐 부착하셨던 것 같진 않고 이쪽으로 뭐 이렇게 툭툭 던지시면서 조금 스크래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들어갑니다. 자, 후석 시트 상태 거의 사용감이 없을 만큼 시트는 아주 A급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전에 나온 모델들보다는 크기는 실내 내부는 조금은 넓어진 느낌이에요. 후석에서 바라본 차량 실내 전면부. 아까 말씀드린 대시보드 상태 외에는 단점이 없을 만큼 상태는 아주 깔끔합니다. 경차지만 최상위 트림으로 옵션도 다량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뒷유리 쪽에 후방 블랙박스 잘 매립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더 넥스트 스파크 차량 어떠셨어요? 자, 상위 트림인 만큼 경차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자, 현재 비슷한 금액대에서는 절대 찾아보실 수 없는 키로스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주행 테스트를 해본 결과 경차지만 아주 묵직했습니다. 하체도 아주 좋고요. 엔진 미션 상태는 더할 것 없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높은 트림을 자랑하는 이 녀석을 정말 저렴한 금액 5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비교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고 방문 주시면 꼭 시운전과 센터 점검을 통해서 A급의 상태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소개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항상 유일모터스 구독과 응원에 많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앞으로도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계속 소개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